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므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문화재 관련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좀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뭐지? 하면서 흥미로워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 여러분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대마도저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절도범들은 우리나라 절도범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훔쳐왔대요. 근데 그게 고려시대 불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불상, 그죠? 이게 일본이 훔쳐갔던 거를 절도범들이 또 다시 훔쳐온 거죠,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원래 불상이 있던 우리나라 사찰의 소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를 대신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찰의 소유를 인정했는데 검찰, 우리나라 검찰인가요? 이상하네. 항소를 하면서 내가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다. 다시 돌려줘라. 이거 불법으로 훔쳐온 거니까 돌려줘. 작물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했나 얘기였나 보죠. 신기하네. 아 그래서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런 분들이 또 계시네. 아 재미.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네. 대전고법 민사 1부 부장판사는 권혁중 부장판사라고 하네요. 충남 서산에 대한 조계정 부속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채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을 지난달 28일 열었다. 4월 28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판이 재개된 건 지난해 6월 25일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은 2016년 6월 부속사가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로 들여온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부석사가 주장했다는 거죠. 네. 원래 부석사 있었나 보죠. 옛날에 고려 때. 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주인에게 되돌려달라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 그래서 1심을 맡았던 민사 12부 부장판사 문보경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 그래서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재판부는 증여와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난과 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진 뒤 봉환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려사에도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왜구가 서산 지역을 침입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왜구가 들어와서 약탈했듯 가져간 것이다. 서산 지역에서. 라고 하는 멋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약탈의 근거로 봤다는데 근데 부석사와 신도들은 당연히 환영을 했지만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맡은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대요.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속내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치였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사진 설명 보니까 2013년 1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일본 국보급 불상인 아이고 진짜 국사 국보급 불상이구만. 금동 관음 보살 좌상 등 불상 두 점을 훔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파려 한 일당을 검거한 뒤 압수한 불상을 공개했다. 그 일당을 잡혔나 보죠? 그죠? 아, 이거 일본에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훔쳐왔냐. 큰 거를.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거를 팔려고 하면 잡히지. 아유. 하여튼 도굴꾼들도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근데 이 아유 왜 그런 도굴 같은 걸, 도굴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런, 훔쳐오냐, 그죠? 절도라냐. 근데 어쨌든, 관음 보살 좌상이 절도범들에 의해서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불상 반환을 요구했다. 그렇겠죠, 일본도. 그죠? 1심 판결 직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항의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역시 외교적 마찰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자기네들도 훔쳐간 거면 할 말 없을 텐데, 그죠? 그거를 입증해야 되나, 지금? 현재 불상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그래서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법원에 금동 관음 보살 좌상 가집행 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부석사에 돌려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고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돌려줘라 했는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건데 어떻게 되었다 절대 안 돌려줄 거면서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판단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인용했다고 하네요. 하하 참 어려운 문제다 그죠? 10개월 만에 재개된 항소심 공판에는 부석사 측 변호사와 정부 대리인인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불상과 결연문, 그죠? 어떤 그러한 그 안에 들어있는 무슨 그런 복장 기록물이라고 하네요. 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할 방침이다. 불상의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제조 연도도 확인키로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일본 스시마 간논지에 있는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높이 50.5cm, 그다음에 무게가 38.6kg으로 14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3년 일본에서 문화재로 지정된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1300년대 말에 왜구에게 약탈당한 뒤 2526년쯤 간논지에 봉안된 것을 보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나? 부석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료가 없나? 진품을 감정하고 이게 고려시대 때 고려인이 만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그쵸? 일단 일본도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제 2012년 10월 김모씨 등 문화재 절도단 4명은 쓰시마 간논지 등에 침입해서 야 이게 나쁜 놈들이네 이것도 그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불상 두 점을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다. 이를 알게 된 일본 정부가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이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이 회수와 불상 두 점 중 동조열의 입상은 2016년 7월 일본에 반환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스님은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게 일본에서 만들었던 건지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관음보살 좌상에 대한 보존 처리가 되지 않아서 훼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것으로 확실하게 감정이 나면 일본도 그 사과하고 그죠? 일단 절도범 우리 잡았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일본에서도 이거 빨리 양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서 평화롭게 끝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